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목 짓고 따라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헷갈릴 줄 알았습니다. 예. 주실 줄 믿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아마 아멘 할까요? 아멘. 예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실 텐데 우리가 그저 편한 말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듣는 거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하지 않은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안 기다린다는 뜻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2018년이라고 하는 이 4월달 어느 날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나 예수님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이 힘주어 강조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다시 질문 드린다면 여전히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님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돌아가셔서 지금도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늘 10시 반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입으로는 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천 개의 언어가 천 개의 예수님을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지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나는 여전히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시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생뚱맞지만 예수 믿는데 왜 묻는가?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하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있지만 가만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무덤이라 가만 보면 그 사람 얼굴이 죽음이라 여전히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구나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저렇게 얼굴이 어둡지 그러니 저렇게 근심이 많지 그러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근심투성이지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인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부활이라 염려와 근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얼굴이 어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맞았는지 얼굴에 생명꽃이 피고 있는 사람 삶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될 텐데 하는데 무덤에 아직 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두려워 죽겠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문제 앞에 섰는데 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겁이 안 나는 거라 똑같은 문제인데도 예수님 아직 무덤에 계시면 나 혼자 싸워야 하니 두려움투성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똑같은 문제도 예수님이 알아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니 승리뿐이라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함께 계신지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아닐까 2000년 전으로 가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초대 문서를 연구할 필요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미 부활의 증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more than enough, 충분 이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문서 하나 더 만든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거짓말이더라 한다고 해서 그 많은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엄연히 일어난 팩트, 사실인데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돌리면서 히스토리 채널을 보면서 예수 부활했나 안 했나 그 관심 끄시고요. 무슨 관심을 가지셔야 하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셨느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냐 안 사실이냐를 떠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사느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아직 무덤에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함께 계십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월요일부터 오늘 이곳에 오기 전 10시까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 듯합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아직도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까? 한 번쯤 돌아보면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의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근심 염려에 휩싸여서 살았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아직도 무덤에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만나도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느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것이요 갈라지지 않으면 괜찮다,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예, 예수님 여러분에게 부활해서 함께 계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믿느냐가 이토록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이날 후 곧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왜, 아니요, 안 따라해도 됩니다. 자,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문을, 아니고 여기 복수로 나오죠, 문들을, 집에 있는 문이라는 문은 창문, 샘문, 쪽문, 뒷문, 앞문, 문들을 다 닫아두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왜 두려워했을까? 왜 문을 닫아두었을까? 여러분, 19절에서 제자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그 아무도 자기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 소식이 아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까지 들려오지 않으니까 요 19절까지 제자들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마리아만 그 앞절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무덤 안에 아직 계신 예수님을 믿은 거지요.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찾아온 감정이 뭐예요? 단번에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두려움이 두려울 데가 없을 텐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고 울면서 예수님 무덤에 계셔, 예수님 무덤에 계셔, 내 주님이 무덤에 계셔 하니까 무덤에 계신 예수 믿으니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느라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냐면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찾아오는 어둠에 대한, 날씨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라 오늘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밤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눈쪽 찢어진 여우를 만나는 것도 무서운 겁니다. 저게 개인가 늑대인가 만나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밤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만나보세요. 사람 만나보세요. 더 무섭죠. 방금 사자 할 때도 쭈빛 안 썼던 머리가 지금 사람 하니까 선분이 몇 분 계셔요 지금.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밤길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곰이 어슬렁 어슬렁 따라오면 진짜 무섭습니다. 돌을 던져 확 가라 할 수도 있고 줄행랑을 칠 수 있는데 곰이 어슬렁 어슬렁 따라오는 것보다 밤길에 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계속 따라와요. 벌써 공포가 두 배죠. 제가 사람이라고 하니까 공포가 두 배죠. 이래요. 사람이 무서워요. 곰이 무섭고 사자가 무섭고 늑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언제?
예수님 무덤 계시다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고 믿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아, 사람이 무서워 교회 못 가겠어. 사람 무서워서 목장 못 가겠어. 사람 무서워서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겠어. 사람이 무서워서 성경 공부 배우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겠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 무서워서 목장도 못 가고 사람 무서워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사람 무서워서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어, 세상에 어디 1불짜리 밥이 있다고 그 밥을 못 먹고 가요 그래. 1불짜리 밥이 어디 가면 있습니까? 그 밥도 못 먹고 가는 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분의 예수님은 아직도 무덤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타나는 반응이 문들을 닫는 겁니다. 아까 읽었듯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뭡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을 열고 삽니다. 담대합니다. 누구를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밝은 대낮에 광명한 천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둡고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 두려워하고 집에서도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도 무덤에 죽어 계신 예수님이니까 내 인생 I have to take care of myself, 내 스스로를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현실로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무덤에 있는 예수님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 혼자 나가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도록 문들을 닫는 겁니다. 쪽문, 뒷문, 앞문, 옆문 다 닫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문부터 닫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벌써 만나서 이 사람하고 열 끼의 밥을 먹었는데도 고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도 절대로 자기 집을 열지 않습니다. 오래 사귀던 친구가 달라스에 온다고 전화를 했는데도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집도 못 열어줍니다. 철저하게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느냐고요?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무덤에 계셔서 나에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 오픈했다가 뒷일 어떻게 감당해? 내가 이거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하는 거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라는데 내가 사람에게 당한 일이 얼만데 또 이걸 바보같이 내가 내 속내를 드러냈다가 사람에게 뒷감당을 어떻게 해? 예수님이 안 계시니 나라도 나 챙겨야지. 슬픈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 얼굴에 벌써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들 다 닫아놓고 교회 와서도 식사하지 않고 뭐 바쁜 게 있는가? 그냥 사람이 겁나는 겁니다. 축도 할 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축도하고 후주 나올 때 누구 만날까 봐 일어나서 빨리 나가버리고. 그렇다고 바쁜 게 있느냐? 없어요. 나가서 맥도날드 가서 혼자 먹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왜? 내가 누구에게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제 문들을 열어야 합니다. 왜 여냐면 작정하고 여는 게 아니에요. 뭘 믿으면 열려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문을 열어도 날아오는 화살을 예수님 막아주실 것이고 내가 예전에는 받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 계시니 그 상처도 주님의 그 팔로 주님의 창과 방패로 막아주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격 바꾸려고 하고 뭘 그 사람 찾아가지고 체면해가지고 뭐 심리 마인드 체인지를 하려고 한다고 여러분의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대인관계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닫혀서 사람 만나지 않고 꼭꼭 숨어서 여러분만의 동굴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그 케이브에서 나오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 말고 부활에서 함께 계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God is alive, Jesus is alive and He is with me right now. 나와 함께 계신다. He is Almighty God. 하나님이시다.
옆에 계시는 뭐 도움도 안 되는 친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데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계신다. 피지컬리 하늘에 오르셔서 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신다. 무엇이 두렵냐는 겁니다. 그분이 계신데 내 얼굴에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이 어찌 보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에 양손 가득 들고 온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선물 보따리 풀어볼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첫 번째 오실 때에 주신 선물은 평강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꼭 닫아놓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 사이에 그 일렁이는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단지 유대인들의 인사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돌아오기 전날 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새벽 2시에 공항으로 나가야 돼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에서 함께 간 두 분의 목사님, 저 세 분이 같이 갔는데 이 도시를 알려면 재래시장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택시를 타고 재래시장을 가니까 꼭 우리 남대문 시장같이 얼마나 북적북적인지는 모릅니다. 거기 가가지고 실컷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 올리브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그 시장이 빵도 구워서 팔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앉아서 커피 한잔 합시다 하고 노천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세 명이 쪼르륵 앉아서 길거리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한 분이 모자를 가지고 유대인이 오는데 제 앞에 이렇게 모자를 들이대고는 돈을 달라는 겁니다.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쉐켈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유대인 거지에게 돈을 주는 그 기분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야, 유대인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부러웠던 건 저분은 거진데도 히브리어를 잘하는구나. 나는 신학교를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아직 샬롬 외에는 뭐 알파벳 알레페서 김멜달레 헤와이 샤인 이거는 알지만 잘 모르는데 저분은 히브리어도 잘하네. 미국 가서 부러웠던 게 뭡니까? 미국은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는 건데 이스라엘을 가니까 다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인사하는 샬롬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 주머니가 열려 나에게 돈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 샬롬이라는 것, 그들의 인사이기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헬로우 하고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려고 샬롬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 말씀하시거든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 멀리 어딘가 동네를 돌아다니고 계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샬롬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네 인생에 평화가 임했다. 두려워하는 아들아, 두려워하는 딸아, 두려워하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야, 너에게 오늘 평강이 임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뭐 뒤집어 피고 바닷물이 넘쳐나고 산이 바다에 빠질지라도 시편 46편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살면서 갈릴리를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갈릴리를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떡을 떼서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병든 자를 일으킬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샬롬이 가득했습니다. 주와 함께하니 샬롬이 가득하구나.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더니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두려우면서 그들이 싹 잃어버린 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서 넘치도록 받았던 샬롬이 두려움이 오면서 샬롬을 몰아내버린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하시는 건 뭐냐면 잃어버렸던 샬롬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수치를 따져보면 두려움이 많습니까? 샬롬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샬롬이 임하면 두려움 밀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즘 어떤 샬롬을 가지고 사느냐,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느냐,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가정은 화목해졌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샬롬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샬롬이 있으면 그 샬롬이 여러분의 삶을 평강과 샬롬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내가 무덤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너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샬롬 다 잃어버릴 것을 아시고 샬롬 지키는 법을 한번 몸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시면서 예수님은 시기를 일부러 정하셨는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일으키셨는지는 모르더라도 잠에 골아 떨어진 게 아니라 잠자시 주무시는 척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풍랑을 확 불어서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풍랑 때에 맞춰서 가실 수도 있었고 전지하시니까 반대로 또 다른 말로 전능하시니까 풍랑을 일으키셨을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을 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고기잡이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런 풍랑은 본 적이 없다고 풍랑 때문에 그들이 샬롬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풍랑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샬롬은 바다로 던져버리고 바다에 있는 두려움은 배 안으로 다 끌고 들어와서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한 분만이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파도는 저 바다에 있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파도가 문제다. 네 마음의 파도가 샬롬이면 저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는 잠잠하여 질 것이다. 나를 봐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샬롬이 언제 깨집니까? 직장 때문에 깨지죠. 가정 때문에 깨지죠.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깨지죠. 얼마 안 쓴 것 같았는데 날아오는 영수증에 한번 깨지죠. 환경 때문에 완전히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 샬롬 다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다스리려고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해서 다스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일렁였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주여 이 마음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는 밖에 파도가 위험한 게 아니라 배 안에 파도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허락 없이 들어온 두려움을 다시 바다 멀리 덜쳐버리고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샬롬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 떨면서 문이라는 문을 다 닫아놓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무덤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 샬롬. 샬롬.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양옆에 계신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샬롬이 임하는 마음으로 샬롬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두 분에게 이상.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 발음 잘못해도 괜찮아요. 살롬입니다. 살롬. 그냥 어차피 이래도 은혜요. 저래도 은혜입니다. 뭐 샬롬이 되든지 살롬이 되든지. 네? 이제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명쾌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샬롬이 찾아와서 나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이만한 샬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로도 걷는 샬롬이 담대함이 생기고요. 갑자기 풍랑이 커지니까 예수님 안 보고 풍랑 보자마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샬롬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풍랑 볼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 볼 때 샬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 가운데 얼마나 파도가 높이 있는지를 묵상하기 전에 내 눈이 예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눈이 If your eyes fixed upon Jesus Christ, you'll be fine. Everything is okay.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 부활과 함께 찾아오시면서 한 손에 주신 선물, 평안 샬롬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게 뭔 줄 아세요? 기쁨입니다. 카라라고 하죠.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요? 샬롬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카라 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손에는 뭘 들고 오셔요? 샬롬을 들고 오시고 한 손에는 카라 기쁨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마음에 샬롬이 임했는데 어째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나가니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다. 군대 갔었던 분들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감기 걸리니까 고참이 뭐라 그럽니까? 이놈아 군기가 나가니 감기가 들어오지. 군기가 들어와 봐라. 감기가 안 나가나? 그러고는 두들겨 패면 나와버려요. 감기가. 네. 마찬가지로 희한하게 나와버려요. 두려움이 들어오니 샬롬이 나가는 거고 샬롬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나가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이 기쁨이야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냉장고 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명품 브랜드 옷을 하나 사면 기쁜 겁니다. 집을 사면 기쁜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인과응보 결과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아 기쁘다 집 사서 기쁘다 차 사서 기쁘다 옷 사서 기쁘다 냉장고 사서 기쁘다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거냐면은 결과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기쁨 먼저 주고 기다리다 보면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에게 딴 거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주셔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이 기쁨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정말 신비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 있잖아요. 차 사서 기쁜 거예요. 냉장고 사서 기쁜 거예요. 새로 디시와셔 바꿔가지고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좌우지당간 그냥 기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그냥 찾아와 문을 여니까 어두운 밤에 문을 아침에 닫혔던 문을 여니까 그 어두운 방으로 햇빛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이유 없는데 내 인생에 비치는 그 기쁨. 이걸 C.S. 루이스가 Unexpected Joy라고 그랬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 이건 뭐 결과가 있어야 기쁜데 어제나 오늘이나 삶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와 버렸어.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바뀌었습니까? 그 방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니까 기쁨이 그들에게 임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기도 제목이 완전히 응답되어져서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내가 이 열을 얻었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바뀐 것 없어도 먼저 주님의 응답은 세상은 결과가 있어야 아 결과를 보니 기쁘다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쁨 먼저 주고 기다리다 보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도 기쁨을 주실 때 여러분 기쁨을 밀어놓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정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어젯밤 잠이 들었다가 새벽 3시에 잠을 자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몸살이 날 것 같으니까 몸 좀 주물러 달래요. 새벽 3시에 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발부터 이렇게 주무르면서 등 마사지를 해주고 아내는 엎드려 있습니다. 그 아까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마사지만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회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쭉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다가 아내의 기도가 또 열린 겁니다. 그 둘이가 막 통곡하면서 막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막 저는 주무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희 아내는 주물림을 당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 저희 아내의 눈물은 비계로 떨어지고 제 눈물은 아내의 등과 종아리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30분 40분을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고 나는데 하나님이 그 방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둘이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가 보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둘이가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다가 또 울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또 주무르면서 웃음이 울음 됐다가 울음이 웃음 됐다가 울음이 웃음 됐다가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데요. 그 새벽에 뭐 어젯밤이나 오늘 새벽이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그 집에 그 방에 불 꺼놓은 방인데 뭐가 찾아왔어요? 주님 주신 기쁨이 그냥 허락도 없이 찾아오는 그걸 기쁨 Unexpected Joy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부어주시는 뭘 마음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기뻐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쏟아져 들어오는 그 기쁨.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6시 돼가지고 3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눈 뜨고 머리 감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크리스찬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되어서 기쁨이 그때 올 거를 기대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러분의 현장에도 기쁨의 빛은 비추어 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광야같이 위장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우리 홍재네 집사님 찬양한 Blessings 로라 스토리의 찬양이죠. 저는 정말 이 찬양을 많이 단기선교 가면서도 틀어놓고 듣다가 차를 세워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양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불렀기 때문에 이런 가사 아닙니까? We pray for peace, comfort for family, protection while we sleep. 우리는 평화롭기를 원하고 가정의 안녕을 원하고 우리가 자는 동안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찬양의 뒤쪽이 참 감동스러워요. 해석을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Because what if your blessing come through raindrops? 당신의 축복이 세차게 내리는 빗물 속에서 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여러분의 치유가
오늘 흘리고 있는 눈물을 통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아무도 눈물 흘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눈물을 통해 치료를 하신다는 거죠. What if a thousand sleepless nights are what it takes to know you're near? 천일 동안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새는 그 슬픈 기간이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지는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야, 여전히 기쁨이 올 수 있는, 하늘에 내리는 빗물로도 내릴 수 있고, 걸려 넘어지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기쁘다. 쏟아져 내려오는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여러분, 제가 말하는 저 기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 담장 밖에 있는 저 기쁨은 뭐가 돼서 기쁜 거예요. 차를 사서 기쁘고 학교를 들어가서 기쁘고 직장이 돼서 기쁜 그 저 기쁨은, 세상도 누리는 저 기쁨 탐내지 마시고 그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저 기쁨 말고 이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거, 뭐가 돼서가 아니라 나에게 미리 주시는 이 기쁨. 이유도 알 수 없어, 출처도 알 수 없어, 왜 임했는지 몰라 새벽에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웃게 만드는 그 기쁨.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기쁨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하신 말씀, 당신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저절로 기쁨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에게 기쁨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무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지, 아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지,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지, 예수님 살아계신데 기쁨을 애그려야 옵니까?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들어오는 햇빛처럼 그냥 내 삶에 기쁨이 비춰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목사님 잘 들으세요. 백이면 백사람 광야를 싫어하고 광야는 벗어날 때라고 생각을 하지 광야에 기쁨이 숨어있는 보물창고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아무도 안 쓰는 기쁨이 남아돈답니다. 왜? 광야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기쁨 찾아서 내 거다고 가져가는, 광야에서 기뻐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광야 언제 벗어나냐 이렇게만 하고 엄니만 깨물고 침만 뱉는 장소지 거기에서 기뻐하는 사람 없으니까 남아도는 게 기쁨이래요. 여러분의 삶 똑같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침 뱉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사는 인생, 정확히 반대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응답되면 기쁨이 오지만 하나님은 기쁨 먼저 주고 응답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쁨이 안 오고 두려움이 오지요. 그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응답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도 기도를 했는데 눈 떠보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있어, 한 가지 달라졌어, 기쁨이 찾아왔어, 그 주님이 미리 주시는 응답입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면 결과는 나중에, 세상은 결과 먼저 기쁨 나중, 주님은 기쁨 먼저 주시고 결과 나중입니다.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데 와서 기도하면 자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 Don't worry, 응답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해 줄게 그러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부터 지켜주신대요. 이게 먼저 우리의 감정으로 응답하시고 결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응답되면 기뻐하려고 기쁨 미루지 마세요. Enjoy today. 라틴어로 Carpe diem, Seize the day. 오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Enjoy your day. 주님이 함께 하신데, 이건 응답된 거나 다름없는데 왜 아까운 이 하루를 기쁨 없이 살아가냐 이 말이죠. 저 기쁨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 기쁨 따라갑시다. 예수 안에만 있는 기쁨이 이 기쁨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이 기쁨.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슬픔의 이유가 뭡니까? 저 기쁨 따라가다가 안 되니까 슬픈 거죠.
오늘부터 딱 바꿔버려야 돼. 아이고 저 기쁨은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받아도 나 이 기쁨은 안 놓칠란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The greatest jo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양손에 한 손에 샬롬을 한 손에 카라 기쁨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세 번째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아 기뻐 용쓰고 기뻐하려고 한다고 기뻐하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용쓰고 눌려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평안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니 내 힘으로 기쁨 땡기고 내 힘으로 평안을 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날을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님 숨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사업에, 망해가는 사업에, 여러분의 어두워진 가정에, 여러분의 깜깜해진 마음에 오늘도 성령을 breathe out, 불어내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들어올 때에 한 손에는 평안이요 한 손에는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마칩니다. Where is your Jesus?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걸로 착각해서 무덤 앞에서 통곡하면서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 죽으셨다, 이제 인생 나 혼자 살아야 된다, 아직도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부활하시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에 앞서 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 오늘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 믿고 있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얼굴에 써여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뒷모습 어깨에 쓰여져 있습니다.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뱉는 말 속에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 무덤에 있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안에 예수님 없어요. 부활하셨어요. 얼굴로 말하십시오. 딱 벌어진 어깨로 말하십시오. 붉은 커머진 두 주먹으로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어두운 심령에 성령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샬롬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여 나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힘있게 이 문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조용히 돌아보며 예수님을 아직 무덤 안에 넣어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 죽으셨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앞서 행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둠 권세 떠나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아멘. 성령님을 맞아들이세요. 영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맞이합니다. 영이 오셨네. 주님 오늘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10년도 빠지지 말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각 10년 가운데 각 10년 가운데 각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할지어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맞이합니다. 평안이요 기쁨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안의 성도의 가정에 기숙하고 직장에 들어와 있고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과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샬롬과 카라와 두나미스 성령의 역사고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배하며 우리는 승리하였다 승리하였다 승리하였다. 결박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성령을 받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오늘 이 문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